날씨가 흐리고 온통 회색빛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구름에서 벗어나서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조종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텐데요. 대부분의 공항이 계기 착륙 장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적절한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비행기는 특정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중에 띄워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비행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수직 경로와 측면 경로입니다. 그들은 직각으로 서로 교차하고 가운데에 십자선을 그립니다. 조종사가 지상의 지점까지 정확히 도달하기 위해 이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계기판에 비행기가 수직 및 수평 경로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 계기판에 따라 비행기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일단 구름에서 빠져나오면 조종사는 눈으로 땅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비행기도 물로 샤워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두 대의 소방차가 비행기의 양쪽에 서서 도착하자마자 11,000리터의 물을 뿌립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물 아치와 무지개를 만들어내죠. 물 경례 또는 애정의 물살이라고 불리는 비행기 물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비행기 항로에 새로운 목적지가 추가됐을 때와 처음으로 그곳에 온 비행기를 환영할 때 행해집니다. 또한 새로운 비행기를 환영하거나 특정 비행기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날은 막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은퇴하는 기장에게 작별을 구하는 날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물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고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차는 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샤워는 또한 모든 소방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간헐적인 점검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창가 좌석을 배정받고 비행기에 창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창문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요. 아예 좌석열과 창문이 나란히 정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다 장사 속입니다. 사실 모든 비행기는 좌석과 창문이 일렬로 정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제트기를 구매하고 나서 더 많은 좌석을 배치하기 위해 좌석 간격을 좁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좌석, 더 많은 승객, 더 많은 표를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뻗을 공간이 줄어들고 창문과 어긋나기도 하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창문에 있는 작은 구멍을 봤을 거예요. 비행기 창은 3중 플렉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은 가운데 있는 창에만 있어요. 실내와 외부의 큰 압력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측 창이 부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창이 깨지면 가운데 창문에 구멍이 있더라도 창문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구멍은 창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마 항상 왼쪽에서 비행기를 탄다는 사실을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우선 기장은 보통 왼쪽에 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제트 브릿지에 맞추기가 더 쉬워집니다. 또한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짐을 싣습니다. 승객들이 왼쪽으로 타고 내린다면 직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밤에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면 비행기 날개에 번쩍이는 불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모두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조명이 있는데 각 조명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비행기 앞부분 노즈휠 슈럽 중간 높이에는 활주등과 이륙등이 있습니다. 활주등은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사용됩니다. 조명은 직선을 가리키고 유도로를 비춥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할 때 이륙등이 더 밝아지고 켜집니다. 아래에는 활주 선회등도 있습니다. 이 조명은 길을 더 넓은 각도로 비추어서 조종사가 활주로 출구와 회전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행기 양쪽에는 날개와 엔진 스캔 등이 있습니다. 엔진 스캔 등은 구름 사이를 비행한 후 날개에 손상이나 얼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행기 바닥에는 충돌 방지 등이라고 불리는 밝은 빨간색 불빛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고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하죠. 엔진 시동 직전에 이 스위치를 켜고 엔진이 작동을 멈춘 후에만 꺼야 합니다. 날개 밑에는 착륙등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3,000m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켜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면에 접근할 때 비행기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3,000m 지점에서 다시 켜집니다. 마지막으로 날개 끝에 있는 빨간색과 녹색 표시등을 내비게이션 표시등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 개가 있는데 비행기 꼬리 쪽에 흰색이 하나 더 있어요. 조종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른쪽의 조명은 녹색이고 왼쪽의 조명은 빨간색입니다. 열림각은 110도입니다. 꼬리의 흰색 조명은 140도입니다. 그래서 셋을 합치면 360도의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명들은 조종사나 다른 비행기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날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고강도 스트로보 조명도 있습니다. 세 개의 흰색 전멸등인데요. 각 날개에 하나씩, 그리고 비행기 뒤에 하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을 때 전원이 켜져서 같은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비행기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로고를 비추는 조명이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직하강과 간접하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패널에 있는 계측기는 비행기의 고도를 표시합니다. 고도가 8,000m라고 가정하죠? 조종사는 속도가 300노트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종사는 착륙하기 위해 얼만큼 고도를 낮추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공항이 해수면에 가깝다면 정확히 8,000m를 내려가야 합니다. 8,000m를 300으로 나누면 약 170이 나옵니다. 이 거리는 하강하는 데 필요한 최소 거리로 비행기에서 활주로까지 직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리비아의 수크레 공항으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해발 3,0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000m 빼기 3,000m는 5,000m입니다. 따라서 조종사는 8,000m 대신 5,000m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 경우 최소 거리도 더 짧고 5,000m를 300으로 나눈 것과 같아서 170km가 아니라 105km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 속도로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약간 줄여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조종사들은 속도를 200노트로 낮춥니다. 1.8km당 약 10노트의 속도를 잃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300노트인데 200노트가 필요하면 100노트를 줄여야 합니다. 100을 10노트로 나누면 10해리, 약 180km가 되도록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바람도 고려해야 하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수학 수업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속도를 줄이는데 필요한 이러한 추가 거리가 계산된 직접 거리까지 합산됩니다. 따라서 144km에 16km를 더하면 160km가 됩니다. 조종사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람을 고려하면 이 거리 또한 전체 거리에 합이 됩니다. 따라서 조종사는 160km에서 하강을 시작해야 합니다. 3,000m마다 조종사는 비행기가 올바른 궤도에 있는지 확인하고 마침내 착륙할 때까지 수직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착륙 비행기의 숫자로 인해 항공 관제탑에서 이미 시작했어야 하는 하강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사가 하강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하강 프로파일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허락을 받으면 이미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종하지 않으면 공항에 착륙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비행기를 급강하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하강 프로파일 아래로 비행기를 최대한 빨리 내려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착륙하기 전에 비행기 속도를 다시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더 많은 진입거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착륙하기에 충분한 고도와 속도를 잃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고도와 속도를 줄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한 거리를 늘리기 위해 몇 번 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착륙합니다.